강로서, 20세여, 밀주단 수계, 병조 출입증을 위조해 도성 안으로 술을 반입한 죄, 잡아서 발고하는 자는 현상금 100냥. 선망자, 한참 찾았잖소. 도망가야 돼요, 지금 당장. 개와 가재들이 얼굴을 물어 뜯었는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옷과 귀중품은 모두 훔쳐간 것 같고요. 그 감찰이 죽었다며? 에? 무슨 감찰? 그 평판댁이랑 그 혼인한다는 시골 감찰. 아이고. 아, 그 감찰. 그게 무슨 소린가? 뭐요? 감찰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게 정말인가? 아, 저, 그... 별일 아니네. 어서 먼저 배에 오르게. 그게 정말이냐고! 아씨! 강로서다, 어? 야, 여기! 여기 강로서다! 그 감찰 이름이 뭔가? 그 감찰 이름을 알고 있어? 아씨! 그 감찰! 어, 엄마! 감찰이 죽었다니! 감찰! 아씨! 감찰이 죽었어! 감찰! 아씨! 여기 강로서다! 어? 내가! 누가 강로서? 내가 강로서다! 대박아! 야! 대박아!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대체 어딜 간다는 거요? 이가 도망치게! 왜 안 붙잡고? 남자! 아씨, 안 돼요! 아씨, 가만, 아씨도 죽어요!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만나러 와달라고! 만나러 와달라고 했다고! 어떡해! 딸에게 주려 했던 것인데 이해해 줄 것이다. 자, 절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전에... 절 알아보시겠습니까? 왜 날 여기 가둔 것인가? 가둔 것이 아니라 살려드린 겁니다. 저쪽에서 나리께서 죽은 줄 알 것입니다. 시신이 나오지 않으면 곤란하니 이 운심이 손을 좀 써두었죠. 잠시 시간은 벌어줄 것입니다. 시간을 벌다니. 아씨를 찾을 시간이요. 거리엔 아씨의 용모 파괴가 걸렸습니다. 밀주단 수계가 되어 목에 백냥의 현상금이 걸려있죠. 아니 그게 무슨... 지금 낭자는 어디 있는가? 아직 아무도 못 찾고 있는 걸 보면 어디 안전한 곳에 계실 겁니다. 아직 한양을 떠나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감찰날의 비보를 들으셨겠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나리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씨께서 또 무슨 일을 벌이실지. 자네. 진짜 속셈이 뭔가? 속셈이라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는 아씨의 편이랍니다. 허니 나리께서 먼저 아씨를 찾아와 주셔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나도 어떻게 하니? 아니 어떻게? 두 사람, 나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진짜 저 도성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낭자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오. 실수! 나 가출했다고 했잖소. 이게 장난가소? 아씨 같은 사람이 우리랑 같이 다니면 저들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소? 맞아요. 그러고 보니 낭자 병판댁 여식이잖소. 그런데? 나는 밀주단 수계고.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무모하기로는 조선 제일이니까요. 무슨 일을 벌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합니다. 병조와 금란청, 심객주보다 먼저요. 우리들어 지금 병조 출입증을 위조하여 도성으로 술을 들이는 밀주꾼을 도우라. 이 말인가? 죄인을 숨겨주거나 알고도 고변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다스린다고 했는데요. 손 하나라도 까딱하면 병판댁 여식을 죽여도 좋다는 뜻으로 간주하겠어. 강무서다! 강무서? 강무서다! 강무서? 어어어, 거기 까딱했어. 내가 죽으면 아버지한테 그쪽 때문이라고 다 이럴 거야. 가만히 좀 있으시오. 그게 어떻게 납치당한 사람의 태도요? 울어요, 그냥 울어. 울어? 거기! 그쪽! 까딱! 이쪽으로 오시오. 이걸 아버지께 좀 전해주시게. 다 됐어. 움직이지 마시오. 아무도 꼼짝 마시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무도. 어, 저 왜? 왜? 아이, 움직이지 마. 저 가만히 있어.
밀주단 수괴에게 병판댁 아씨가 납치됐다는 이야기로 밖에 아주 떠들썩합니다. 하필이면 로선왕자와 애진왕자가 함께라니 정말 최악의 조합이야.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는 했지만 판서댁 따님을 납치하다니 이거는 수습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서둘러야겠다. 더 큰 난리가 나기 전에. 병조야, 애진남자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심원 그놈은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 소란을 피우고 도성 안으로 들어왔으니 소식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온 거예요. 반드시 그놈도 올 테니까. 나타나기만 해봐. 이마에 총알 구멍을 내줄 테니까. 이제 어쩌실 거예요? 난 못 믿겠어.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사원부로 가야지. 나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 손 놓고라. 팔을 끊어버리기 전에 뒤로 물러나 있으시오. 황서유? 아무도 주무지 말라니까! 남찬! 남찬에 죽지 않았는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놀랄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병조 관인을 훔쳐 찍은 것은 애진낭자입니다. 뭐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짚이는 데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병조를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까? 아이고, 기특해라. 어? 괜찮다. 설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제자비는커녕 어느 사대부 집도 애진낭자와 혼란해하지 않겠지요. 제 말대로 해주시면 애진낭자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와 제발로 세자빈이 되겠다 하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지. 판도사다! 잡아라! 계산되라! 병마대가 적당히 쫓다가 놓쳤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아이고, 대단해.
아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하니까. 설명할 수 없는 낯선 이 떨림.